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엄청 좋은 날씨 같아요. 어떻게 좋으냐면은 기온도요 22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있어요. 아주 옷을 가볍게 입고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는데 견딜만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제가 실내에 있는 식물들을 밖으로 내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온 이 식물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 당첨. 야,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쁩니다. 꽃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이거는 청화주소니, 일명 숙근 제라늄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이 꽃을 예전부터 좀 갖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인터넷이 아니면 이쪽에서는 구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강원농원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숙근 제라늄 잎 좀 닮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니까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꽃말은 새색시입니다. 여러분, 새색시라는 꽃말을 가진 이 청화주소니 너무 이쁘죠. 꽃이 이렇게 봉우리는 뭉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비어 있네요. 아, 이거는 옆으로 줄기가 번식이 됩니다.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넓은 땅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제가 우선은 화분에 심어두었기 때문에 원형 지지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보입니다. 이제 노지에 심을 때는 제가 자연스럽게 심어 주어야 되겠죠. 자, 너무 이쁜 청화주소니 보여드렸고요. 아, 이번에는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노란색 꽃이 좀 보입니다. 많이 시들었는데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엄청 신선하게 피고 예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꽃들이 다 지고요.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게 씨앗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복수초예요. 아, 이게 꽃말을 지니고 있는데요. 복수, 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또 이상하게도 꽃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동양적인 꽃말이고 또 서양에서는 슬픈 추억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 그림에서 눈에 쌓이고 또 얼음을 깨고 나오는 이러한 노란색 복수초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뚫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피어 있는데 눈이 내렸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꽃말을 가진 복수초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 해서 제가 이렇게 풍로초를 드렸습니다. 풍로초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근상 처리한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조금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보여드릴 때는 아주 이게 힘이 없고 가엽더라고요. 바람에 또 축 처져 있고.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생기발랄합니다. 잘 자라주고 있어요. 꽃도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고요. 끊임없이 피고 지고 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풍로초,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조량이 좋고 그 다음 바람도 잘 통하고 물을 좋아하긴 해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잘 기르신다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잘 기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은 화분에 심어서 실내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풍로초의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이게 실핏줄처럼 보이고 있고요.
또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아 주소니하고 대비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청아 주소니가 조금 크기가 작네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 이 꽃들이 정말 예뻐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뱀무 너무 이뻐요. 귀엽고 깜찍해요. 이거는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은 모란시장의 자매농원에서도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또 이번 장에는 제가 이두 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마리드 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몬드 금이 있어요. 이 끝에 자주색 이렇게 꽃이 모양은 아몬드를 닮았나요? 아우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서 줄기로 내려오는 이 아몬드 금을 제가 구입을 했는데 꽃은 아니지만 꽃처럼 보여요. 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노란색 꽃이 아주 앙증맞게 피는 진주 목걸이에요. 제가 실내에서 조금 두었더니 이렇게 색감이 빠졌는데 아주 다글다글, 아주 탱글탱글, 녹색이지만은 자주색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햇볕을 보여주면은 자주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거는 가래울 농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는 오색 마삭줄인데요. 꽃은 아니지만 겨울 동안에 이렇게 새순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잘 자란 거 보이시죠? 어머. 물만 줬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햇빛을 좀 듬뿍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이것도 꽃처럼 예쁜 색감을 띠게 되죠. 그 다음, 여기.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개나리 자스민이 노란색 꽃봉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활짝 피면은 꽃은 개나리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피고요. 향내가 아주 좋아요. 아기들한테 이렇게 발라주는 파우더 분처럼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러한 향내를 뿜어내거든요. 너무 이쁜 개나리 자스민.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한 포트가 있거든요. 어머나, 여기 할미꽃이 있네요. 할미꽃. 솜털이 보송보송 쌓여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흰색을 하나 사다가 이렇게 길렀는데요. 아직은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우, 반쯤은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진한 자주색 할미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용월인데요. 정말 저는 용월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놓고 밤에 들여놓지 않고 며칠을 이렇게 바깥에서 뭐 보온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무르지 않고 냉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아주 추위에 강한 용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 이게 잎꽂이도 그렇게 잘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이거는 수잔아에 이것도 모란시장에서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수잔아에. 그 다음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메리스예요. 이메리스는 아주 노지월동 100% 잘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작년에 심어봤거든요. 심어서 노지에서 이렇게 월동을 했는데요. 지금 잘 자라주고 있는데 다만 꽃은 아직 피우질 않고 있어요. 꽃이 피게 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시든 모습입니다. 여기는 자주달개비인데요. 색감이 자주색. 이것도 꽃처럼 이뻐요. 사실 꽃은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피는데요. 잎이 그런대로 아주 멋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염자인데요. 미니 염자예요. 여기 제가 외목대 토피어리로 길러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어리스가 살짝 빠져있네요. 그다음 여기 또 이렇게 다육들이 이렇게 이거는 화제이고요.
예쁜 모습인데요. 아, 제가 이거는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랑이라고까지는 할게 없는데, 아, 이것도 월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 이렇게 들여놨는데요. 아우, 꽃도 이렇게 잘 피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햇빛만 계속 잘 받게 되면은 이 꽃대도 아마 굵어질 거예요. 그리고 잘 자라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험용으로요. 지금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아, 물꽂이도 잘 됩니다. 뿌리도 잘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물꽂이를 해보시려면 이거는 뭐100%잘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이렇게 이쁘게 꽃피어 있는 청화주소니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다육과 식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